네, 경제 브리핑입니다.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극심한 폭염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. 현재 농산물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 역시 자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현재 7월 11일부터 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. 폭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류는 밭에서 직접 길러내는 노지채소, 이 배추, 무화 같은 품목들이고요. 과채료인 토마토나 수박, 그리고 과일류는 영향이 좀 제한적입니다. 현재 배추, 무는 둘 다 이달 상순까지는 평년 가격과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폭염이 시작된 중순부터 가격 상승 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. 배추는 현재 한 포기에 4,700원으로 일평년보다 1,000원 이상 비싸고요. 무도 개당 2,200원으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이렇게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는 품목도 있나요? 네, 이번 올해에는 애호박, 파프리카, 오이 같은 품목들이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저렴한데요. 제가 오늘 준비한 표의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은 일평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이 일평년이라는 게 지난 5개년 동안에 같은 시기의 평균 시세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. 시기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이 한여름이 될수록 전주, 전월에 비해서는 점점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, 그리고 가격이 오른 게 비단 폭염이 아닌 경우도 폭염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과채류인 토마토나 수박류의 경우에는 남부지방의 출하가 일찍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. 네. 네,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. 이 축산물의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. 이 휴가철인 지금 축산물 동향 궁금합니다. 네, 여름철 축산물은 이 폐사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관리 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요.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폭염으로 인해 지금 폐사한 가축이 20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. 네. 이 가운데 90% 이상이 땀샘이 없고 깃털로 덮여 있는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종류인데요. 그중에서도 이 닭고기는 다음 달 16일까지는 말복이 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. 현재 닭고기는 한 마리에 5,000원 정도로 일평년과 비슷한 수준, 계란은 한 판에 1,500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도 늘어날 텐데 돼지고기 부위인 삼겹살이나 목살 부분도 올해 상반기 내내 약세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상황입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 피해가 또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고수온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. 고흥이나 여수, 남해 쪽에서는 적조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. 먼바다 해역보다는 지금 양식업 쪽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해조류인 김이나 미역은 5월 전후로 해서 이미 어기가 끝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전복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이미 생산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이 고수온 해역보다는 남아있는 잔여 재고물 물량을 소진하는 데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. 네. 정부는 이런 폭염에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? 네, 일단 폭염이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. 현장 기술 지원단이나 아니면 수급 안정 TF팀을 운영을 해서 농가를 지원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품목이라 말씀드렸던 이 노지채소, 배추, 무 품목의 경우에는 수급 조절 물량을 일시에 방출해서 소비자들에게 할인 판매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. 또 과채료 가운데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토마토는 계약 재배 물량을 좀 더 빨리 일시에 방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관계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한 밭에 대해서는 급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 네,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의 문재영 대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